하지만 그런 모습에 유희녀 씨 역시 감동을 받았다. 네, 내려요. 또한 조영필은 고달픈 삶의 위안이기도 하다. 차 시동 켜요. 다른 사람은 저한테 그걸 못 주죠. 그러니까는 힘들게 일하거나 뭐 또 이제 손님들하고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럴 때도 그냥 조영필님 생각하면은 저한테 큰 도움이 되죠. 모든 피로가 다 가시고 또 그 다음 하루를 또 시작하고 그래요. 가게 문을 닫은 시간은 밤 1시. 그런데 이들 부부가 향하는 곳은 집과는 반대 방향이다. 차는 방배동 쪽으로 향하고 있다. 드라이브를 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 게다가 코스도 적합하지 않다. 아, 크게 하지 마요. 유희녀 씨 부부가 도착한 곳은 조영필의 집 앞이다. 사나흘에 한 번 이들 부부는 이곳으로 드라이브를 온다고 한다. 창문 조금 열린 것 같아요. 어? 시동 꺼요. 가만 있어. 알았어. 비켜봐. 비켜봐. 차를 바닥 대놓고 이제. 담배 한 보루는 경비에게 집 잘 봐달라는 인사다. 드렸어요? 응. 계시대요? 응. 예? 응. 지금 뭐? 경비 아저씨 다행히 안 주무셨어. 살살 닫아요. 아유, 이 사람 뭘 다 들려요. 아빠. 보시면 안 돼. 이건 실례야. 우린 살짝 왔다 가야 되는데 오늘 불이 켜 있어서. 버디칼이 조금 열린 것 같아. 어? 창문이 조금 열린 것 같아요. 내다보시면 기분 날아가겠지. 당신은 언제 만나면 되나요? 서울 상도동에서 동물병원을 하고 있는 수의사 김학수 씨. 이제만 더. 아이, 아파, 아파, 아파. 힘들어. 아, 자. 하지만 그는 틈틈이 조영필 노래를 전파하는 인터넷 방송 DJ로 변신한다. 위대한 그 DJ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첫 곡으로 꿈의 아리랑 우리 필님께서 정말 감동적인 목소리를 들려주시는데 다 같이 한번 그 느낌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꿈의 아리랑입니다. 뭐 방송도 해야 되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진료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좀 굉장히 죄송스럽죠. 왜냐하면 진짜 방송에 충실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실수도 되게 많아요. 마이크를 켜놓은 상태에서 진료하면 손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 다 흘러나가고 생방송으로 막 개들 짖는 소리 다 나가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웃고 그래서 엽기 DJ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저는 모르는 길을 한번. 그가 맡은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아이디도 조영필의 노래 고독한 러너에서 따왔다. 회원들이 신청을 해요. 제 이제 여기 방송 아이디가 고독한 수의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직접 신청을 해요. 뭐 해주세요 그런 건.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고 이제 직접 방송. 뭐 요즘 뭐 엽기라 그 엽기 DJ라고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좀 재밌는 방송, 지루하지 않은 방송을 좀 해드리는 거죠. 제일 많이 신청을 받으신 노래가 어떤 거예요? 내 이름은 구름이여라는 그 필립 노래가 있어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창밖의 여자를 들은 후 기타를 배우고 밴드부의 꿈을 키웠다는 김학수 씨. 지금은 고독한 수의사가 됐지만 그의 삶은 결코 고독하지 않다. 철이 들면서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의 고비고비마다 자신을 위로해주는 조영필의 노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워도 그댈 위해
조용필의 노래가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그런 대중들의 삶 속에 있다. 대중들은 그의 노래와 함께 삶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왔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자주는 못 뵙습니다만 공연을 통해서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뵙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세월은 지났어도 예나 지금이나 마음은 똑같습니다. 단지 변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습이 많이 변했군요. 오늘 아주 좋은 밤, 좋은 추억이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쳤지. 마른 꽃 갈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아름다운 채 사랑 때문에 홀로지 생긴 밤이요. 뜨거운 이름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지난 9월 초 일본 동경. 신의 한 카페에 중년의 여성들이 모여 있다. 조용필의 일본 팬클럽 용필 통신 회원들이다. 韓国ツアーいつの頃これ来るだろう。全然わかんない。韓国の人だ。可愛いと言ってみましょう。可愛いよね。ね、超え？可愛いよね。真ん中の人。真ん中の人だけな。すごく珍しいやつだね。 스타프 티셔츠인데 그래도 네. 87년에 이들 역시 20년 가까이 팬클럽 활동을 해오고 있다. 조용필이 일본에서 처음 공연을 가진 것은 1982년. 1984년에는 프랭크 시나트라와 같은 외국의 대형 가수에게만 공연이 허락된다는 무도관에서 공연을 가졌다. 일본의 팬들은 그때의 공연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나만しか 가이てないよね. もう何も頭の中パーですね。はい。もうしばらく家帰っても1週間ぐらいはパーです。ずっとここから離れないんですよね。はい。何をしてても家のことしてても自転車乗ってても長さんが目の前にこうあるんですよ。どうにも拭えないんです。そうそうそう。お金は入ってこないでこれね。 노시오 씨는 그때의 입장권을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일본의 조용필이 알려진 것은 돌아와요 부상해였다.
폭발적 인기를 얻은 것은 다른 노래들이었다. 初めて彼の音楽を聞いた時、なんかこう鳥肌の立つような、こう言葉は分からないんですが、鳥肌の立つような、そのなんていうか感動を覚えたのを今でもはっきりと覚えてます。歌を聞いた時にね、言葉ではなく、もう韓国語だったから分からなかったんですけど、言葉ではなく、なんかものすごくストンと奥深いところまで直接入ってきたような感じがしたんで、 도쿄 한복판에서 서울 서울 서울이 불려지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조용필의 노래를 이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 오늘, 그리고도. 그런데 노시로 씨 반응이 심상치 않다. 도쿄에 있는 한국 전문 서점. 이곳에서 일본의 조용필 인기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조용필 화보집은 물론 수기와 오래된 노래책들까지 구비되어 있다. 팬들의 주소는 조용필의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기 위해 기록해 둔 것이다. 悩みとかね、苦しみとか、みんなあるじゃないですか。まず人間として、その病気のためとか悩みとかあるものを、ジョヨンピューのその魂に迫る歌がね、安らげてくれたという感じがすごい強いですね。 뿐만 아니라 조용필은 일본 대중가요계에도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30여 명의 일본 가수가 리메이크해서 불렀다. 일본의 대표적인 인기 가수 덴도 요시미와 함께 스페셜 쇼에 출연할 만큼 조용필은 일본에서도 빅스타 대접을 받았다. 조용필은 일본 활동을 위해 일본어를 배웠다. 그리고 조용필이 출연한 프로그램을 본 일본인들은 그를 통해 한국을 배웠다. 소데스카 다이스키데스 오셨다는데요. 하이.私の どこが好きなのかな。あのひょっとしたらもしかしたら私のこのつぶらな瞳、それともこの美しい笑顔。男顔負けの声です。
조영필의 노래가 좋아서 한국 노래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음악 평론가 히데오 씨. 그는 한국 노래 평론집까지 냈을 정도다. お腹の底からこう込み上げてくるようなね、要するにその劇場っていうんですかね、日本の言葉で言うと情熱的なあの歌唱ですね。それとあとまあパンソリを彷彿とさせるようなね、あの民族的な韓国人のチャンですか。 소유모노 간지입니다. 정서의 차이를 넘어 일본인들까지 감동을 주고 있는 조용필의 노래.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고 공간의 한계까지 뛰어넘는 조용필 노래의 힘은 그 보편성에 있다. 조영필은 무엇보다 열심히 노래하고 열심히 만드는 음악인이다.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 그는 하루 종일 곡을 만드는 일로 보낸다. 그의 음악은 미래지향적이다. 하지만 잃어버린 과거를 되돌아볼 줄도 안다. 미래와 과거의 갈등이 현재의 그의 음악을 만들어낸다. 안 되네, 회상이라고 봐야 되겠지, 아무래도. 고추장 자리는. 어려서 그 어떤 그 시골에서의 어떤 친구들, 뭐 그런 것들. 고추장 자리나 또 못 찾겠다 꾀꼬리 같은 경우는 다 그 맥락이라고. 자기 어떤, 성장을 해서 어렸을 때의 그, 친구들 생각하면서 뭐 그런 곡들. 우리가 이제 과거를 참 자주 잊어먹는데, 어떤 그 아주 그 꿈 같은 과거를 잊지 말자는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그런 뜻에서 만든 곡이 두 개가. 잃어버린 고향, 잃어버린 동심의 세계를 노래한 고추 잠자리. 이 노래의 성공은 성인 가요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 엄마야, 나를 왜 자꾸만 슬퍼지지. 엄마야, 나를 왜 갑자기 울고 싶지.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노래가 될 수 있냐고 그 당시에 그 뭐 레코드 관계자 뭐 문예부에 계시는 어떤 분께서는 이건 노래 될 수 없다고 그냥 몽골을 저쪽으로 치워놓기도 하고 그러셨던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 조용필 씨가 가지는 안목이라고 그럴까? 그 다음에 음악적인 어떤 새로움에 대한 도전 정신. 이런 게 뭐 애나 지금이나 늘 같으니까 이제 그런 제 글을 보고 또 그걸 곡으로 작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지난 5월 공연에서는 캐나다의 애니메이션을 활용했다. 이런 과감한 시도 역시 조용필다운 것이었다. 이런 것들이 50살이 넘는 나이에 그가 후배들에게 자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후배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이유다. 항상 그 음악이 나올 때 제가 조용필 씨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부분이 이렇게 된장 정서, 토속 정서, 한국적인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창자인데 본인이 이렇게 프로듀스해서 만들어내는 음악은 지극히 세련된 그리고 난 몇 살인지 모르겠지 막 이런 상대가 딱 나올 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예.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인데 왜냐면 뭐 청춘시대 예, 그다음에 한가 황진이 같은 그런 곡들은 아, 뭐 다른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렇지만 저희한테는 야 너네들이 음악 하려면 앞으로 이런 음악을 해라. 최근 조용필은 또 한 차례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 팬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한 것이다. 피디가 그럼 어디서 만나는 걸 알아야 되잖아. 아니 따라오시면 되지 않나요? 휴대폰이 또 있어요. 그는 지금까지 가수는 노래를 통해서만 팬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왔고 또 그것을 지켜왔다. 제작진으로부터 특별한 팬들의 사연을 전해드린 뒤 생긴 변화였다. 전에 글쎄요 뭐 모르겠어요 지금 막 얼떨결에 가는 거라 가지고 유신여 씨와 윤현호 씨, 김학수 씨가 약속한 시간에 도착했다. 기집 좀 해주시지. 와야 되겠네 이제. 팬 경력 22년 만에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대면이다. 전화 온 건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나는 전화 올 때 없어. 언니 먹었으니까 그 정도야. 꼭 이렇게 해줘야 돼. 어깨도 들썩 한번 해줘. 정말 이게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데 주름살까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얘기를 해줘야죠. 그죠?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을 되도록 피하는 조용필이 오늘은 대낮에 번화가의 모습을 드러냈다. 아, 왜 그래? 사실 그동안 조용필이 팬들과 접촉을 꺼려온 이유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면서도 두려운 존재가 팬이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자기 받았다고 별걸 다 세면 된다. 자신있게 하세요. 해가지고 했잖아요. 아이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여러 음악이 지금도 뭐 이쪽이 아닌 뭐 딴 쪽도 있을 거고
듣는 음악들이 또 저런 거 언젠가 한번 해야 되겠다. 또 내 나름대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외면한단 말이야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떤 때는 두려워가지고 아,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이 상태로 가자. 그래서 또 그렇게 또 음반을 내놓으면 또 그것도 하여튼 그런 면들이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들이고. 하지만 그는 이제 그 두려움을 넘어서 한 걸음 더 팬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오랜 세월 인간적인 외로움을 견디고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행복을 찾았고 음악적 좌절의 시기를 거쳐 질긴 생명력을 얻었던 것처럼 조용필은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에너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02년 우리가 만난 가수 조용필.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남겨져 있다. 10년 뒤, 50년 뒤 그에 대한 기록은 계속 새롭게 쓰여질 것이다.